기현이 형 보통 세트 사이 쉬는 시간 얼마 가져요? 기현이 형이요? 아, 기현이 제가 동생이잖아요. 공정은 형이고 공정 잘하는 형이에요 원래.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짐 OT받으러 왔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 송기현 씨를 만나러 아침부터 제스트짐까지 왔어요. 제스트짐 간단히 소개 가능한가요? 왜 평소에 운동하시는 곳이죠 항상? 제스트짐 같은 경우에는 머신들 굉장히 좋고 운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원판 정리를 안 하거나 혹은 네. 운동 분위기를 흐린다 네. 그럼 바로 전에 환불 시켜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아니 진짜 환불 시켜요? 진짜 리얼로 여기는 매너가 좋을 수밖에 없고 다들 이렇게 인사하고 좋게 운동하고 있어요. 강동구 메카 제스트짐 오늘 제스트짐에서 촬영을 진행할 텐데 뭐 옆에 계신 이제 송기현님 사실 거의 다 알 거예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쵸. 그래도 예의상 한번 저희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송기현이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근데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3살이에요. 저보다 4살 많으시고 시합은 언제부터? 4년 전부터. 제가 선배님. 트로피 던지 송기현 씨.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행위가 넘치다 보면 2등에서 트로피 던지는 네. 잠들기 CEO이면서 또 요즘 유튜브 활동하시잖아요. 기현TV 스쿱보이즈를 열심히 보고 있어. 아, 네. 오늘 우리 운동 어떤 거 하나요? 네. 오늘 하체 운동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슴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까 루틴을 물어봤는데 무지성이더라고요. 아 왜냐면 루틴은 안 산다고. 루틴은 없고 그냥 회원님들 없는 것부터 합니다. 아니 원래 루틴을 정해놓는 게 아니야. 왜 나의 한계와 루틴을 정하냐. 아 멋있다. 오늘 저희가 또 이게 있어요. 몬진 스트랩인데 댓글 남기시는 분들 그냥 막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미니멈 5개 보충제도 한 2개 정도 저희가 후원할 테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송기현 선수 뭐 응원하는 응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아니 응원해주세요. 아, 왜 응원이 필요 없어요? 아니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어깨 아프다고 아래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 대용근 레이저 팩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모으면 가슴 수축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각도로 벤치프레스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 올린다 라는 개념이고 물론 그렇게 해도 가슴은 커지긴 커집니다. 다만 언제까지 무게만 계속 달 수는 없고 그 근육만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아 효율의 문제? 효율과 정확성의 문제죠. 왜냐면은 팔을 내려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당장은 안 아플 수 있어도 나중에 근성장정인 측면이나 부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 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누워서 들어 올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세팅한 그 리듬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세팅한 리듬감 그대로 끝까지 가주는 게 중요하고 혹시 보조자가 있을 때도 리듬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보조자가 해줄 역할입니다. 2, 3, 4, 5 저 하듯이 하면 돼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네. 오. 가슴이 겁나 크다 진짜. 네. 제가 실제로 첫 세트 50개 해가지고. 에? 오. OT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운동을 좀 잘 못 하시는 아니 아니 아, 집중해서 해야지. 하나 둘 셋 써 일곱 열 아홉 열 하나 셋 일 다섯 여섯. 문제점이 뭐냐면 그립을 본인 넓이보다 너무 좁게 잡아서 자연스럽게 팔꿈치 안으로 몰려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직에 대한 저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렸을 때 90도가 제 힘이 역학전달적으로 무게를 받을 수 있는 무게거든요. 내렸을 때 손이 좀 더 멀리 있으면 내리면서 바벨에서 자꾸 밀려나겠죠. 지금 이 형님처럼 좁게 잡았을 경우에는 내려가는 각도에서 팔꿈치가 더 안쪽을 이 손목의 안쪽을 보면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할 때는 힘의 역학이 팔꿈치 쪽이 닿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에 올 수는 있지만 팔꿈치와 삼두 쪽에 더 개입이 많다. 그래서 그립의 세팅부터가 잘못됐다. 왜 나한테 이거 알려준 사람이 없었지 지금까지? 이 정도면 어때요 지금? 지금 좋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항상. 아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게 운동 동작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꽂아 넣을 때 제대로 꽂아 넣느냐 마느냐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너무 잘 들어와. 그럼 한 장 더. 근데 보호대 안 차세요? 네. 근데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쓰시는 이제 선배님들도 많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팔꿈치 보호대 많이 차는데 원래는 이게 최대한 안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사실상 정상적인 가동 범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부상이나 딴 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근육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차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라고? 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드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그 압력을 인해서 들어지는데 그걸 내가 무게를 들었다 라고 착각을 해서 오히려 건이랑 인대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근육을 사용하는 걸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포팅을 받을 수 있지만 운동을 잘 못하거나 초심자거나 혹은 자세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이 들어주기 때문에 자세를 잡아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직접 배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확실히 쫙 밀어보세요. 그렇죠, 짰죠? 네. 그대로 내렸다가 여기서 밀어보세요. 하나, 쫙, 더 짜고 이렇게 이걸 반복해요. 이 속도. 넷,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그렇지. 좀 덜 내릴게요.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넷. 턱 당겨야 돼요. 여덟, 그렇지. 아홉 개. 아홉. 열, 운동하는 사람들 민감하거든, 개수. 하나. 둘, 내리는 구간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셋. 넷. 하나. 오케이. 와, 또 죽인다, 느낌. 그, 형님께서 또 운동할 때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게 무게를 들어야 된다는 인지 때문에 턱을 자꾸 들어 올려요. 오! 근데 이제 경추랑 흉추랑 이제 뭐 중추 다 일자가 되게끔 턱을 당기고 동작을 해야 그냥 힘이 있을 때도 더 용량과 이런 부상 방지에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무지성으로 풀 레인지 오브 모션을 그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분들이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가슴을 찍지 않은 건 벤치프레스가 아니다. 다칩니다. 사람마다 근육 가동 범위나 이런 게 다 달라요. 물론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풀 레인지 오브 모션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근육의 텐션이나 유연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딱 걸렸다가 딴 데로 세기 전에 다시 밀어서 수축하는 그 구간이 본인의 레인지 오브 모션이고 그게 조금 인지가 되면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지 무조건 풀 스쿼트가 좋다 풀 벤치가 좋다 바로 그냥 관절로 다치는 지름길이니까 그거는 세팅을 해서 차라리 무게를 좀 낮추고 조금 하는 게 좋다. 하나 자 둘 제가 있으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셋 거기서 밀어 넷 그렇지 써 그렇지 여섯 턱 당기고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그만 와 좋다. 팔꿈치 좀 어떠세요? 안 아파 하나도. 그러니까 팔꿈치 안 아파야 돼 이렇게. 저 원래 벤치를 또 약간 어거지로 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근육을 키우려는 마음은 있고 무게는 또 많이 들고 싶고 아 또 요즘 유튜브 찍다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덱을 안 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가 망가졌는데 한 방에 고쳐주네. 다음 종목 어떤 걸로 가나요? 해머 아이소로 한번. 해머 아이소 이거 동일하게 수축을 했죠? 네. 팔꿈치를 안으로 붙지 말고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그리고 엄지를 최대한 덤니스로 잡지 말고 만 상태에서 이 엄지손 쪽 손바닥 있죠? 네. 이 부분으로 힘을 더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잡긴 잡되 그 부분에 힘을 더 준다는 생각이에요. 새끼손가락 쪽에 힘을 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벌어지는 찢어지는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 눈으로 보기에도 좀 차이가 나나요? 짬이죠. 네. 짬에서 나오는 그 시선 바이브가 있거든요. 축을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보다 연장자에서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엑스밥이어가지고 더 밀라고 아니,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라 수축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수축 안 하고 내리니까 좀 더? 끝까지? 네, 더 민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팔꿈치 핀다는 것보다는 내 몸을 안으로 심어넣으면서 손은 더 멀어지는 느낌?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짠다는 느낌으로 네. 둘 셋 그렇지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민다는 느낌으로 더 앞구간까지 셋 나이스 내 팔꿈치도 안으로 넣지 말고 셋 오케이 야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확실히
운동 중에 표정이 되게 다양하네요. 아, 표정이 한 다섯 개가 나오는데 운동 중에? 좀... 원래 근육을 얻고 네. 모든 걸 잃어야 돼요. 머리도? 운동할 때는 네, 다 잃어야 돼요. 하나,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끝난다는 느낌으로. 둘, 팔꿈치 밑으로 넣지 말고. 셋, 이대로.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들 내려. 어깨 아프고 있습니다. 둘, 밑에 반복해 볼게요. 하나, 그것까지. 둘, 계속. 셋, 여기 잡고 있어요. 넷, 다섯, 다섯 개. 하나, 얘가 걸고. 둘, 그만. 오우. 짧게 구간 반복을 시켰는데, 파셜 무브먼트가 좋은 이유는, 근육 섬유를 더 끌어낼 수 있는데, 왜 제가 힘이 있는데도 중단을 시켰냐면, 어깨 컨트롤 못해서. 요즘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워낙 피트니스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자기만의 트레이닝 방법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 개탄스러워요. 해부학적인 걸 우리 몸은 거슬 수 없는데 본인 그런 어떤 네임을 알리고 싶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잘못된 걸로 밥 벌어먹지 말자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개만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 빡. 그렇지. 오 좋아. 오 둘 좀 딜 내려. 셋 오 쿵 단독 쓰지 말고 저 있으니까. 넷 힘 잘 줄 테니까. 다섯 지그시. 그렇지. 여섯 더 짜. 그렇지. 짧게 파셜. 하나 오케이. 둘 오 좋아. 셋 넷 그만. 오 아 오 스틱 좋은데요? 아 오 아 야 원래 헬스장 야, 최고 고인물은 센터복. 여기다 신문까지 보면 끝나는 거. 이거 뭐 가슴이 미쳤다. 아. 야 씨 우와 우와 오 가슴이 두 배가 됐어. 해 근데 장점이 어디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두. 이두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진짜 좋아. 아, 여기서 또 벌써 차이가 나. 보통 이제 헬스장 가면은, 이제 택태플레이 할 때, 아, 난 더 늘릴 거야. 하하, 이제 꿈꿈. 이제 많이 벌린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볼 때 이거 자세 수정했다. 자세 좋아. 원래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저 얼굴 너무 빨개지는 거 아니야, 지금 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벤치랑 인클라인에서 인지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아, 오늘 랩업 했어. 어, 좋아요. 지금 괜찮았어요? 깔 게 없어요. 이 플라이도 두 가지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슴을 들고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고, 수축을 더 끌고 가려면 가슴을 이렇게 완전 죽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늘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잠기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안 잠겨요. 어깨가 더 나와야 잠길 수 있죠. 그쵸. 일부러 가슴을 죽여서 어깨를 더 내보내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야, 2021년 분 가슴들 최고다, 이거는. 아니, 너무. 다행이다. 아, 며칠 너무 안 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자, 갈 때 살짝 구부렸다가 뻗으면서 이거를 그냥 뻗으려고만 하면 제가 모아줄 테니까 힘만 줄 수가 있어요. 네. 셋, 힘만 줘. 그렇지. 힘만 줘. 턱 당기고 힘만. 수축. 그렇지. 이거가 또 만났잖아. 가슴만. 제가 모아줄 테니까. 그렇지. 제가 볼 때 가슴에 힘 줘. 그렇지. 제가 모아줄게요. 그렇지. 네. 오케이. 그만. 와우. 유튜브에 가끔 네. 보면. 진짜 생각해서 막 자세 교정해가지고 고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등운동 올렸는데 누가 제 자세를 지적해주고 아 진짜 잘 되길 바란다. 네.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해봤어요. 네. 잘 돼.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원수 지금 이번에 영상 올라가는 게 기인님의 자세를 지적해주시면은 어 맞아요. 네, 보충 제 한 통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노틸러스. 밖에 있는 추운데? 아 하시죠. 밖에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너무 추워. 너틀러스 하면 되죠. 너틀러스. 잠깐만. 진짜 추워. 입김 나오는 거 봐.